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 집 원종 봉랑금입니다. 색깔 예쁘죠? 요 아이는 제가 몇 년째 키우고 있는 아이고요. 몇 년째 키우는 셈치고는 그렇게 대품은 아니죠. 요한 15cm 불분입니다. 그리고 또 밴드에 동생이 선물로 준 아이 제가 몇 년째 잘 키우고 있습니다. 키우면서 제가 아래쪽으로 막 이렇게 쳐지면 바닥에 대잖아요. 그러면 아이들 또 상처 입으니까 그 커팅해서 키운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. 예쁘죠?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콩나물 상태로 저에게 보내준 원종 봉랑금입니다. 이쁘게 키워보라고. 제가 한 여름쯤 보면 그 영상이 있습니다. 콩나물 영상. 진짜 콩나물입니다. 찜 콩나물 아니고 콩나물. 근데 요 아이가 제가 이제 요렇게 끝에 요렇게 적심 자국 있죠? 요렇게 커팅을 해서. 이렇게 지금 환골탈태 이뻐졌습니다. 물도 라인이 생기고 그 위에 머리 부분을 제가 잘라서 뿌리내린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. 이 아이들 커팅해서 키워보면 시간이 뿌리내리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도 뿌리는 내립니다. 제가 해본 결과로는 전부 다 하나도 가지는 않았습니다. 다 뿌리내리고 결국은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. 제가 방울복랑금도 보여드려야 되겠네요. 이 겸에 제가 지난 겨울에 제가 이렇게 하나를 적심해서 키우고요. 키운 아이 보여드릴까요? 여기 두 개를 적심해서 하나는 저기 멀리 제주도로 갔지 싶어요. 가고 이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고요.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또 한쪽이 망가졌는데 지금 이렇게 그만큼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이뻐졌습니다.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그리고 강제 적심된 아이가 이렇게 또 콩분해서 이렇게 뿌리 내려서 잘 자라고 있어요. 이런 아이들이 특히나 방울복랑금 저 아이는 이 방울복랑금은 여름에 굉장히 힘듭니다. 입장을 다 떨어뜨리기도 하고요. 근데 다행히 저는 잘 지내주었고요. 겨울 되니까 또더 통실통실하게. 겨울에도 더 힘을 내는 아이들이거든요. 이 아이들이. 그래서 라인도 이 방울복랑금보다는 이 원종복랑금. 이 아이가 원종 맨 처음에 열었다는 거죠. 약간 더 길쭉했죠. 얘 아이는 좀 자라면서 묵으면서 입장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고요. 다육이들도 처음에는 막 상추 이파리처럼 크다가 묵어지면서 입장이 짧아지면서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. 근데 이제 요 원종 복랑금에서 발전한 아이가 요 방울 복랑금입니다. 방울 복랑금이에요. 확실히 동글동글하니 조금 더 예뻐졌죠? 이렇게 그 어마어마하게 제 아이들이 비쌌었습니다. 그때는 저는 아예 뭐 생각도 안 했습니다. 뭐 한두 몇배 앞에 쬐끄만 거뭐 입장 두 개, 세 개짜리가 20만 원씩 하고 하던 그 시절에는 저는 다육이 초보 시절을 겪던 그때라 아예 감히 쳐다보질 않았고요.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나중에 정말 조금 배우고 나서 저 아이를 키워봐야 되겠다. 저 아이를는 내가 키워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방울복랑금입니다.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엄청 싸졌습니다. 그 10분의 1 가격도 안 하는 그런 가격 하락으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몇 개씩이나 키우고 또 나눔도 할 만큼 저렴둥이로 변했습니다. 그래도 저는 이 아이가 이뻐요. 그래도 오늘 또이 복랑금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요 구독자님 보내주신 이 콩나물이 이렇게 통통해져서 또 아래쪽에 또 이렇게 바닥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. 근데 요 아이를 또 커팅해서 얘들처럼 예쁘게 키워보려고 오늘 데리고 나왔습니다. 요 아래 가지를 제가 가지 정리하면서 커팅할 건데요. 이 일반 이렇게 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. 다만 한 번씩 이 식물에 대한 예의로서 이게 소독용 에탄올로 이렇게 한 번씩 한번 닦아주는 거는 닦아주는 줘야 되겠죠. 아무리 얘들이 무리 없이 잘 산다 하더라도. 그래서 아래쪽으로 제가 아래쪽에 있는 아이를 가지를 제가 자르겠습니다. 이 목질화 되면 될수록 이 아이들이 뿌리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. 이거 화초들도 삽목할 때 풀떼기가 삽목이 잘 됩니다. 이 아이 지금 초록초록하여서 아마 뿌리를 잘 내릴 것 같아요. 여기 두 개, 여기 가지도 제가 같이 자르겠습니다. 이미 이왕
이왕 이 아이도 이게 풀떼기 수준이라 잘 쉽게 잘 잘라집니다. 이렇게 목대 형태로 이렇게 잘 깔끔해졌죠, 목대가. 그럼 여기로 분산되던 영양이 위로 가면서 이 아이들이 위에가 더 풍성하고 이뻐지겠죠? 요 아이도 요 봉랑금도 처음에는 요런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. 요렇게. 요런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요렇게 풍성하게 되기까지 한 2년을 넘게 걸렸습니다. 이렇게 키워지는 데까지. 식물들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. 사람이 성숙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듯이요. 그리고 이런 작은 분에다가 너무 큰 분에 하는 것보다 작은 분에 하는 것이 뿌리를 빨리 내리는 것 같아요. 제 경험상. 그냥 되게 저 뿌리를 건드렸거나 뭐 이렇게 강제 적심이 되었든 간에 이 루톤 가루를 여기 이 잘라진 부분이나 여기 잘라낸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면 아무래도 상처를 덧나게 상처가 덧나지 않고 이렇게 이 밝은 재잖아요. 말 그대로 밝은 재, 뿌리 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상처난 부위에도 발라주고요. 상처난 부위에는 물이 안 가게끔 조심하는 게 좋겠죠. 우리 손가락이 상처나면 물이 넣지 말라 하잖아요. 그거하고 똑같습니다. 우리 식물 키우는 것도 뭐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요 작은 공분에다가 다이소 1,000원짜리 공분입니다. 여기다가 밑에 일반 다육이 흙을 넣고요. 여기 상토 성분 있죠. 요 뿌리를 내리는데 아무래도 부드러운 흙에서 뿌리를 잘 내리겠죠. 부드러운 흙에다가 이 뿌리 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요 근래 전번에 영상이 조금 삐뚤어져서 제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.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.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자리에 움직이면 아무래도 흔들리니까 애들이 뿌리 내리는데 방해가 되겠죠.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기도 하는데요. 키가 작기 때문에 특별히 그건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이렇게 테두리 가장자리에 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. 가장자리에 물을 한번뺑 돌려줘요. 그리고 또한 일주일 후에 한번더 돌려주고 조금씩 물을 늘려가는 거죠. 그러면 물 맛을 뿌리를 뻗어서 얘들이 뿌리로 물을 먹잖아요.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을 하겠죠. 제 생각입니다. 이건 그렇게 해서 제가 뿌리를 내려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그렇게 물주기를 늘려가면서 완전히 애들이 뿌리를 내리면 여기 새순이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. 그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키우면서 또 수영 잡으면서 큐팅도 해보고 이런 키워가는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